러시아 우파라는 도시예요.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거꾸로 하우스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애들의 힘빼기, 온몸으로 탐험을 했답니다. 러시아 아이들이 저희를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택시를 탔는데 한국 차였어요. 러시아 첫 한국 식당. 한글이 얼마나 반갑던지. 혹시 스턴이라는 소주 아시나요? 그럼 같이 보실까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20분이고요. 아침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우파라는 도시입니다. 우파. 모스크바를 1300km 정도 앞두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냥 일주일이나 2주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너무 만족하고 있고 더 하고 싶어요. 러시아밖에 안 하는 골반. 여기는 그 쇼핑몰이랑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공구상가 저쪽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 쇼핑몰이 이렇게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공원이랑 애들 노는 거랑 같이 이거는 어디 들어야 돼? 지금 어제 영업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뱀인 줄 알았는데 무슨 철골꽃이랑 맨날 공원이 엄청 잘 돼 있어. 진짜 무슨 엄청 잘 해놨죠. 그냥 저거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이렇게 단위로 와서 여기가 참 좋게 잘 돼 있어요. 이 러시아 아침 조깅의 큰 장점이 뭐냐면 앞에 뷰가 계속 바뀝니다. 지루함이 없고요. 새로운 거 구경하면서 하다 보면 여행과 조깅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여행을 끊을 수가 없네. 뭐 얼마 하지도 않았고 끊을 수가 없긴. 중국 자동차 미양인데 디자인들이 다들 뭐지 비슷한. 얘는 스포티지 비슷한 것 같고 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뭔가 무슨 빌라 단지 같아요. 아이고 여기 한국인 줄 알았네. 마티즈 보고 아이고 한국인 자식. 운동하다 덕분에 일단 살림력 올라가세요. 멋지죠. 워낙 이런 길입니다. 확성기 칼랐습니다. 스피커 전기연설이 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아침을 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샤워하고 났더니 참 쉽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모닝 산책이야. 모닝 산책. 아니야 모닝 산책 아니야. 너무 추워. 여긴 시베리아잖아. 아니야 너무 추워. 여기는 시베리아. 시베리아에서는 이런 쌩쌩 바람이 불어도 분수가 나온다. 멋있다. 폭포다 폭포. 와 멋있다. 폭포. 너무 추워. 억구리 집으로 오늘은 첫 구경을 갑니다. 억구리 집. 억구리 집. 와 진짜 차가 매달려 있어. 저거 근데 실제 진짜 자동차 같은데? 만든 걸까? 그랬을까? 여기 반대로야. 아 그렇네. 맵표서도 반대로야. 아 이제 이제 맨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열립니까? 열어졌어. 어? 주드라스트부이체. 어, 흰색 카드를 찾아보라는데. 진짜 찾아봐. 어, 뛰는 건 아닌가 봐. 절구, 류구 똑같지? 아, 어, 오케이. 특템 또 가보자. 이쇼. 아, 더 있대. 이쇼. 어디서 찾는 건 뭐? 요. 있어? 어디 있어? 너 밑에 또 잘 봐봐. 됐다. 모두 모았대. 빨간 방으로 간대. 빨간 방. 빨간 방 출동. 아, 술탄아 늘찬아 이거 받을 수 있대. 아, 마지막. 스파스. 여기가 술탄 요 단어를 모으면 그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 마지막. 다 둘러보고
1층으로 나가는 방으로 이제 내려가면 되겠다. 다시 천천히 한번 볼까? 네. 오케이. 와, 먼저 배고프다. 여기 주방. 주방. 거기도 열려? 네, 안 열리네. 아니야, 열려. 오, 다 뒤집어져 있잖아, 이거 봐. 오호. 진짜 거꾸리다, 거꾸리. 우와. 아니야, 꺼내는 건 아니야. 붙여져 있어. 어머, 분명히 떼면 되잖아. 안 되지. 밥솥도 뒤집어져 있어, 밥솥. 아. 아, 공기 빨아야 돼. 아, 환풍기, 환풍기. 위에 빵도 매달려 있잖아. 헐. 아, 나 지금 엄마, 야, 환풍기 진짜 제일 신기하다. 제일 신기해? 어, 엄마가 필요한 거다. 엄마가 필요한 게 여기 있어? 아, 위에 피자 봐, 피자. 야, 빨리 간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위에 욕조가 있었어, 진짜. 나 알고. 꼬꾸리 욕조. 와, 여기서 물 떨어지는 거야. 수건. 아, 수건도 진짜 거꾸로 매달려 있네. 어? 위에 이거 놀이하고 있는 거 봤어? 카드 놀이? 저기 저기 넣잖아. 소파 앞에 탁자가. 꼭 우리가 끼우러져 있으니까 밖에 마트도 끼우는 거 같다고. 짝 있네. 광고기. 솔찬 넣자. 차 여기 매달려 있잖아. 진짜 거꾸로. 아빠! 어여여여. 미안해. 널처럼 옷이 다 뒤집어져서. 우와! 우와! 얘네도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 청소기까지. 아, 그래? 엄마, 여기서 진짜 신나게 멋지게 찍는 거라. 어떻게, 어떻게? 알려줘봐. 아, 진짜? 해줘봐, 그러면. 우와, 위에 장난감 엄청 많네. 하나, 둘, 셋. 오, 위에 장난감 되게 신기한 거 많아. 헐크. 헐크? 아, 헐크. 와. 스파이더맨. 아, 여기 있다, 스파이더맨. 엄마, 나 어떻게 이곳이. 우와, 이불도 안 떨어지고, 이거 뭐. 자, 시작. 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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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짜잔, 이제 거꾸리집을 나갑니다. 언제예요? 한번 가볼까요? 사진을 골라봐봐. 그러면 한번 선택할게. 이야, 선물 받았다. 선물 할 거야? 와! 잡아, 두 손으로. 완전 재밌어. 그치, 완전 신기하고 재밌었다. 난 선물도 좋아. 그래, 선물도 주고 우리 간식도 받고. 사진은 좀 비싸긴 했는데 나머지 찍은 사진들 다 주셨어. 그거 두 개 다 하면 다 주는 거야. 아이, 재밌었다, 그치, 늘찬아? 가자. 스타트. 아이코. 아이고. 그렇지. 1시 50분. 김치볶음밥 맛있어? 최고예요. 우리 먹으라고. 응? 많이 안 맵게 맛있어. 고마워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치? 매운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노파 시내가 엄청 커 보이네.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 뭘? 저런 성당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 그랬더니 가면 조용해야 되잖아. 안 들어갔네. 여기는 무슨 도시가 엄청 깔끔한 느낌이에요. 오늘 날이 좋아서 동만 도시인 것 같아. 너희들 앞에 이렇게 기아차랑 세라토 그러면은 현대 솔라리스, 여기도 현대차, 아반떼, 여기도 또 현대차 많이 보여요. 아, 여기 주차할 수가 있으니까 싶다. 아, 여기
스키장인데. 어, 스키장. 바퀴바퀴? 거의 지금 거의 닿을 뻔했어 지금. 어. 안 단 거 맞아? 어, 안 됐어. 뭔지 몰라도 풍경 막 국립공원으로 갔어. 네. 여기 바로 시작이네 여기. 아니, 찬이들 준비됐는가? 뭐요? 어, 열심히 줄탈 준비됐어? 감당할 수 있겠어?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덤벼. 네, 덤벼. 너무 딱딱한 거 덤벼. 아, 어, 엎드려. 이번에 진짜 아주 세게 맞출 거야. 어, 눈물 쪽 빼기 아주 강속구로 맞출 거야. 강속 완전 세게 던질 거야. 완전 세게 던질 거야. 네, 여기 포인트 너무 좋네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나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진짜 어떻게든 왔다 갔다 200번 하면 되죠. 오, 여기입니다. 우와. 우와. 대박이죠? 오, 그렇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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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충격하겠다. 저기는 진짜 무섭겠다. 여기는 무섭겠어. 이렇게. 대단하다. 어.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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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회장, 안녕하세요 하셨어. 빨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누나 한국 하셨어. 저, 저. 가자, 가자. 이쪽, 이쪽이래. 이쪽이래. 이렇게 반가울 수가. Give me your left leg. Then right. 상추 따라가자. 상추 따라가. 나가. Take in your hands rings. That's your ring. Come here. You get this team. And like that. Okay, and you can go. 그렇지. 도토리 화이팅! 도토리? 도토리 밑에 잘 보고. 이건 뭐야? 이거 타고 가는 건가 봐. 에? 에? 느리 넘을 수 있어? 그렇지. 오이고. 아이, 잘한다, 누리. 아, 하지 마. 잡았어? 오케이. 아. 우후. 네, 재밌었어. 아, 신났어? 재밌어? 우리 인기가 됐지? 둘이 찍어. 둘이 찍어, 둘이 찍어. 인기남이 됐습니다. 애들이 줄 서고 있고. 여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동물원의 원숭이. 원숭이 짜있네. 뛰어다니는 원숭이. 두 번째. 어. 오, 좋았어. 3 번째. 3 번째. 알았어. 와, 쎄. 여긴 진짜 너무 좋은데? 와우! 씨발, thank you very much! 러시아부터 해서. 와우! 2, 3. 인덱스로 불렀고, 11분? 아이고. 제대로 스텝을 이제 러시아 택시를 타고 다니. 근데 기아 진짜 우리 차.
기아가 한국에서 만든 차인데 이건 어때요? 저희는 지금 치코라는 한국 식당을 소개받아서 거기 한국 식당에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한글도 많고 메뉴에 김밥도 있고 스파지파 다스비다냐 좋다. 차 좋네. 기아차 좋다. 러시아에서 저렇게 저기 승용차 타니까 또 느낌이 아늑하니 좋네. 아늑한 차가 필요하다? 아우 뭐 덤프트럭 같은 거 타고 다녔다가 저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치안을 보안요원 같은 장난치고 있지만 보안요원 같은 분들이 요건데 아 여기 진짜 뭔가 너무 좋다. 어? 아 여기 너무 아니, 좋은데? 여기가 약간 그 젊은이들의 거리인가 보네. 어 그런 느낌인데? 대학생 형아 누나들이 많이 올 것 같은 아. 그런 건물 느낌이야. 술찬이 술찬이도 느껴지니? 이쪽 아니 오빠 지금 이게 나쁜놈 아 진짜 신기하다. 확실히 젊은이들 엄청 많은데? 그렇다. 여기 있다! 치코 엄마 엄마래 엄마 엄마 어? 아니 근데 또 있나봐 하나가 아닌가봐 어? 와 엄마도 있고 여기 치코도 있네요. 와 일단 둘 다 가보긴 해야 되겠는데? 어 우와 가보자. 아이고 우리 연예인님들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아 신기하다. 와 근데 꽤 인기 있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아빠 치코 나는 옵시다. 핫도그를 하나 먹어. 방찬 뭐 우리가 모르는 저긴가? 아이돌이야? 방찬 어? 그러니까? 방찬 방탄에 그치 근데 얘가 얘네가 방탄을 모를 리는 없는데? 스파시바 완전 인기 마을이네. 주말도 아닌데 뭔지 모르겠지만 우유랍니다. 포도 우유인가 보다. 그치? 이거 타로 밀크티 버블티에 있는 그런 메뉴 같은데 그래? 어때? 밀크티야? 우유야? 우유는 우유야. 이게 제일 뒤에인데요. 여기 자꾸 이거 거슬린다 이거. 중에인데 이게 숭해라고 써져 있어요. 거슬려요 계속. 이것도 뭔가 만드는 것 같아요. 떡 도리탕. 곱창도 김덕후 떡 도리탕.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국에서 없는 건데. 어디서 만든 건지 써 있어? 소우주는 맞으니까. 소우주인데 이거 충격. 그린 소리도 병나발 가는 거야? 아 근데 13도야 어때? 맛있어 나도 엄마 아빠 내가 또 알려줄게. 근데 맛있는데? 달콤하니? 난 원래 단 거 좋아. 맛있어 그냥 맛은 있다. 진짜 저거야 뭐지? 아 무슨? 진짜 소주에 약간 그 포도 시럽 탄 거 같은 그런 느낌. 과일 소주? 아 과일 소주 요즘 나왔지. 어 맞아. 그거 그 맛이었대. 먹어볼까? 혀만 살짝 대봐. 싫어. 아, 내 혀만 재볼게. 혀만 이렇게 거기서 해도 돼. 마셔보죠. 해롱 하고
아까 택시에서 장아. 얘들아, 포도주스야, 이거. 야! 아니, 먹지는 마는데, 저 맛만 봐야 돼. 야! 쓰지, 빨리, 빨리 이거 먹어. 내 몸이 아니고, 저긴 내 똥글똥글 때리니. 어. 엄마가 왜 그래? 뭔가 이상합니다. 약탄 것 같은 맛이, 약탄. 이거 스파 시바. 아빠 지금 반했어? 어, 김치다. 국물 아니야,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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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물. 어, 국물이랑 김치도 일단 먹어보자. 한 소리 있냐? 어, 근데 얘는 참, 오, 맛있겠다. 참치김밥. 참치김밥. 너무 커. 잘라주면 되는 거야. 어때? 맛있어? 엄마는 지금 되게 잘라주는 거 보이지? 맛있어, 먹어볼게. 그러니까. 한국의 스멜이 느껴져? 약간 참기름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참치에 마요네즈가 빠져있는 그냥 기본 그냥 참치로 만든 참치 전문가? 일본 것처럼 달진 않아. 응? 한국 건 아닌 것 같다. 한국 건 아닌 것 같다. 아우 하얀데 엄청 시큼한데? 식인 제대로 식은 것 같은데? 한국 김치는 아닌 것 같지, 그치? 약간, 385니까, 우리나라 또 한 5,800원 엄청 비싼 거예요. 양도 적은데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정도면, 러시아. 근데 어. 하나 칭찬할 점은 그림과 거의 흡사해. 오, 아, 김치가 완전 색 달라. 김치가. 그래도 양은 더 많이 줬어. 김치가 이런데 빨간 통 여기는. 국기. 약간정. 약간정. 이거 떡볶이도 6,000원인데, 6,000원이고. 매콤해요? 양념이 좀 약하긴 한데 애들 먹긴 괜찮은 것 같아. 어른 먹긴 좀 심심하고. 그냥 한 번에 넣어도 되는데. 너무 많아. 애들 간식 같은 그런 느낌. 달달해. 엄청 일본 치킨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물에 담근 약간 너무 촉촉한 물에 젖어있는 뭐. 설명에는 달콤 새콤. 한 번은 먹을만하다 정도로. 이렇게 봐봐. 아니야. 떡볶이가 맵긴 매운데 맛이 없진 않아. 매콤하고 후추 맛이 좀 많이 나는 거. 약간 그 저기 고춧가루에 볶은 것 같은 그런 떡볶이? 고추 이름 떡볶이. 근데 맵기론 진짜 맵네. 아, 스파시바. 뭔가 왜 너무 좋아? 아니 한국엔 없는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 토마토. 한국엔 있을 수 없다. 아, 공명은 제대로네. 그렇네. 이거 또 사진하고 똑같을 거라고. 어? 오. 진짜 사진하고. 오, 진짜 비슷하다. 어. 국수는 또 좋아하는 거라. 잔치국수 좋아하거든요. 일단 국물부터. 일단 냉면에 국물 맛이야. 어? 약한 진짜? 약한 냉면. 모양은 잔치국수인데 냉면. 시원한 국수거든. 이따 먹어봐. 그러니까 이건 한국의 국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다. 러시아 국수. 아, 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 이름? 뭘로 냉국수도 안 돼? 국물을 찾을 수 없어. 스파게티 면. 그냥 내 이거 살아 있어. 아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한 번 가볼 만한. 근데 한국 맛은 김밥은 먹을 만한. 김밥 어때? 뭔가 러시아 음식 같아. 내가 먹어본. 근데 막... 새롭긴 한데. 새롭긴 한데 맛이 없진 않은데.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 멸치 육수에 막 이런 건 아니지. 그냥 냉면도. 뭔가 이거 냉면 뭐지 이것도 이런 느낌이지. 냉면이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그 콜드를 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뭐지? 왜? 면도 먹어? 시큼시큼해서 냉면이지 냉면. 냉면이요? 얘는 한국에서 먹어본 적 있어? 없어 뭐야? 냉면 국물에다가 이상한 걸 뭔가 다른 걸 넣는 것 같아요. 고추장이나. 어때? 매워. 근데 냉면 맛. 매워. 매운 게 살짝 맛있어. 살짝 맛있어? 합격! 수고하시바. 양념치킨. 맛이랑 양념치킨 똑같은 거 같아. 치킨 더 맛있다. 똑같은데 더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 같아? 얘랑 완전 똑같은데. 완전 똑같아? 소스는 비슷해? 시큼시큼. 양념치킨인데 시큼한 맛이 나. 케찹이 들어간 그런 원래 들어가긴 하는데 케찹, 식초, 고추장, 조금. 김밥은 감격이죠. 이중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토마토. 한둘이 예. 나는 바로 김밥. 김밥. 두. 양념치킨. 두. 쓰리. 냉면. 오케이. 여기도 한국 식당이니까. 여기가 진정한 한국 식당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럼 모르지. 일단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문 닫아 봐. 스파시바. 즈드라 스피제. 우와. 뭔진 잘 모르겠어요. K-pop 댄스인 것 같은데. 아 마마무. 마마무 노래. 마마무. 그 노래 듣고 알았습니다. 춤은 모르겠고. 와 기업인가 보다. 요런 광장 옆에 바로 이렇게 코리안 여기 코리안 푸드 엄마랑 이렇게 치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어땠어? 러시아 와서 우리 한국 식당 처음 와봤지? 그치. 이제 앞으로도 도시마다 이제 찾아서 한 번씩 가보긴 하자. 약간 왠지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 이렇게 대놓고 이런 광장에 메인에 딱 있어. 두 개나. 지금 시간이 너무 재밌는 게 7시 40분이에요. 오후 저녁 7시 40분. 이 정도. 저녁 7시 40분. 잠시만요. 저기 기아차들. 기아차들 보이고 현 기아차. 저기도 기아차. 오 현기차 엄청 많네. 저기도 현기차. 여기도 기아차. 엄청 많다. 아니 나 뭔가 좀 다르다 그치? 뭐 하는 곳이지? 약간 뭔가 이 젊음의 거리 느낌입니다. 이게 알았어. 뭔데?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들인가 봐. 치코의 그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 봐. 거기 계속.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앞으로는 다른 나라 차 사면 안 돼. 알았지? 현기차 사야 돼. 다른 나라 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우리나라 차 예쁘고 사랑해주는데. 얘도 귀하네. 얘도 귀하여. 귀하. 저기도 있다, 현대. 산타페. KIA야. 근데 얘랑 여기 옛날 거. 옛날 마크. 그치? 여기도 KIA지? 약간 글씨체만 바꾼 거야? 소리도 큰데 뒤로 또 좋아? 배우 라세티? 라세티 차장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분이시고 한국으로 일하러 가십니다. 1, 2년 가신다고 합니다.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에 오게 되면 연락 주세요. 세우라 세티. 또 이쪽으로 가자. 뭐. 아빠. 오. 오늘. 어. 한국말 하는 사람 두 명이나 만났어. 그래 맞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오늘 대단한 날인데. 뭔가 우리가 움직여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 어? 가만히 차에만 있으면 안 돼. 그 만약에 뭐 7일이었으면 7일이 지나면 다시 한 게임 먹으러 와서 다시 지릴 때까지 하고 한 게임을 딱 정해 쭉 하는데 형아랑 내일은 합치면 더 좋지.